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태근 이사의 픽은요, 키움증권과 현대바이오, 탑머트리얼, 풍산, 광동제약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 윤여민 이사의 픽은 SK D&D, 파크시스템스, MC넥스, 드림텍, OCI홀딩스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심사숙고하셔서 10가지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가운데,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태근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를 받을 텐데 키움증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지난주 한번 가져왔었어가지고요. 네. 그래도 AS 차원에서 일단은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에도 필에너지 관련돼가지고 가져왔었다가 이제 매수 처리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도 키움증권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좀 안전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AS 차원에서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참 정말 죄송하게도 이게 변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알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내부자 거래 정도 아니면은 내부자 정보 정도 아니면 알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어쨌든 주주 환원 책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 그래도 조금 개과천선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가져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미수금 4,943억이 좀 발생이 됐고 이제 영품 제지 주가적 논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투자 심리가 좀 훼손이 되고, 그리고 이 투자 심리 훼손을 해가지고 주가 어떤 하락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락하고 난 다음에 이게 다시 회복이 되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렇죠. 어쨌든 검찰 수사 계속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반대 매매로 이제 미수금 회수한다 그러지만은 이게 완전하게 다 회수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순익 전망치도 하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면 순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게 된다라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주주 환원제 이것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좀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요 종목을 이제 제가 혹시 매수하셨다면 정말 죄송하게도 일단은 소위 말하는 반등심에도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움증권. 공교롭게도 좋지 않은 일이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정태근 이사님이 한번 다시 AS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윤여민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SK D&D 한번 좀 말씀을 네.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제가 볼 때는 뭐 상당히 좀 시장이 다시 한번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좀 이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목격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부동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좀 부각됐던 회사긴 합니다만 네. 이제 9월 15일이죠. 지난달에 에너지 개발 사업 부분을 별도로 지금 이제 신설 법인으로 분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적 분할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부동산 이제 개발 사업이라든지 솔루션 개발에 대한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부동산 디벨로퍼의 좀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좀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이 신설법이죠. 에코그린 같은 경우 지금 가칭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이제 풍력 발전 뭐 ESS 같은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좀 사업을 하면서 확실하게 사업 자체가 좀 분리가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동사 같은 경우는 본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부동산의 사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솔루션 프로그램을 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향후에 뭐 입주 전 퇴거 이주까지 좀 범위를 확대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부동산 디벨로퍼의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과대량 폭되어 있지 않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SK D&D 과대낙폭되어 있다.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 정태근 이사님 두 번째 종목이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 회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뭐 개인적으로 백신보다는 치료제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치료제 제프티 임상
결과 분석 보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가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이제 호흡기 질환 관련된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2000년대만 하더라도 뭐 신종플루, 메르스, 최근에 코로나까지 사스까지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또 뭘지 솔직히 궁금해요. 뭐 중국에서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호흡기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 관련돼가지고 앞으로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뭐 이제 엔데믹 지나갔죠? 지나갔지만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이제 폐렴 치료제라든지 그리고 이 호흡기 관련되었던 항바이러스 치료제라든지 또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과가 괜찮다 보니까 이번 이 코로나 치료제 제프티 임상에 참여했었던 의대 교수 12명이 긴급 사용 승인을 신속 검토 여기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상당히 뭐 성과 괜찮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봐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바이오에 대한 주가가 좀 반등을 하는 것이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임상 상상 실패했죠. 실패해가지고 주가 좀 하락이 나왔는데 요즘 것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성과가 좋게 나오게 되면서 그리고 의대 교수 12명까지도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세균이란지 그리고 바이러스란지 이런 땡. 뭐 바이러스 감염 오종에 네. 대해서 전일선 착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바이오까지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 네, 두 번째 종목 파크시스템스 한번 좀 말씀을 시스템스.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좀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은 101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지금 이제 분기 대비했을 때는 뭐 360% 이상 좀 성장한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중국향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증가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호실적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8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수주 잔고 같은 경우는 뭐 한 630억 정도, 뭐 신규 수주를 한 뭐 900억 정도로 예상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벌써부터 지금 2022년 대비했을 때 60% 이상의 지금 수주 잔고는 채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동사가 인수한 지금 아큐리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네. 지금 기술이든지 계측 장비에 쓰이는 진동 차단 장비를 지금 이제 생산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의 어떤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 동사에 좀 내재화가 되면서 결국은 이제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3분기 실적 관련해서 앞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약간 납기 이연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4분기까지도 제가 볼 때는 이 실적 컨센서스가 나오면서 결국 하반기에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부분을 좀 모색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은 한 약 370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작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 자체만 지금 15% 이상 좀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도 과대 낙폭으로 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크 시스템스까지 윤여민 이사님의 종목 소개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다음 종목 뭘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탑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입니다. 머티리얼. 네. 이건 LFP 배터리 관련주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아시겠지만은 뭐 국내 기업도 그렇고 이제 중국에 진출한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LFP 배터리 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LFP 배터리 생산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KG 모빌리티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의 BYD, BYD죠? BYD의 LFP 배터리를 채택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아에서 나오는 이제 EV5죠? EV5 같은 경우도 이제 LFP 배터리를 채용할 예정인데 그만큼 이제 국내 이제 보급형 차량 중심에서 중국산 배터리가 상당히 채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LFP 관련돼가지고 직접 수혜가 될 만한 종목은 이제 최근에 나온 거 이제 BYD와 이제 국내 공장을 만든다고 하는 KGTS 외에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LFP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부재한 상황들인데 이 탑 머티리얼이 어쨌든 고성능 LFP 양극재 개발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어저께 상한가에 진입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LFP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이슈를 내가지고 이 탑 머티리얼즈가 좀 강하게 시세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3원기 배터리보다는 조금 이제 LFP 배터리 쪽으로 이제 2차전지에서 모멘텀이 많이 넘어간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제 개발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가장 먼저 이제 LFP 배터리 관련 양극재 개발
개발에 성공했다는 이슈가 지금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조만간 이제 양산 과정에 착수를 할 건데 이제 그 아산에 있는 본사 부근에 마드라인을 구축한다 그러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탑 머티리얼까지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레몬트리님이 호수 앵커님, 정태근 이사님한테만 땡이 가혹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정태근 이사님만 오버를 합니다. 시간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편애를 하거나 아니면 가혹하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다음 또 윤여민 이사님의 종목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종목은 MCNEX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좀 저점을 좀 다지면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좀 모습이 좀 보인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모바일 출하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부진 늪이 좀 여전히 깊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도 지금 모바일 향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 가시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그만큼 눈높이가 좀 많이 낮아진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같이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에 반해서 전장 부품에 대한 부분들은 속도를 좀 올려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에 전장에 대한 부분들 매출이 한 1,7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만 올해는 2,400억 정도가 좀 매출이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수주장고 관련돼서도 지금 전장용 카메라 같은 경우는 2조 이상의 좀 수주장고가 좀 쌓여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기타 부품을 포함하게 된다고 하면 수주장고는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장형에 대한 부분들은 드라이브가 잘 걸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결국 이제 모바일에 대한 부분까지 좀 같이 밸런스가 맞으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금상첨화긴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모바일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도 가시성이 좀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장형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확대되는 부분을 좀 제가 볼 때는 좀 투자의 포인트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전장형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 속도를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좀 모바일형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좀 이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반등의 포인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땡. 알겠습니다. MCNEX 보셨죠? 윤여민 이사님한테도 땡 합니다.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정태균 이사님의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네 번째 종목은 풍산이고요. 풍산. 풍산인데 그 유튜브 채팅창에 이제 힘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오늘 반성의 시간 때문에 이제 좀 제가 조금 이제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잠시 말씀드릴게요. 그 풍산을 준비할 때 먼저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그 이스라엘 분쟁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탄 부족 현상이가 풍산을 준비한 이유는 포탄 부족, 요 이슈 때문에 준비를 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미국이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포탄을 계속 지원을 해왔었거든요. 이 105mm 전자포탄이란지 그리고 155mm 포탄을 지원을 해왔었는데 이게 이스라엘 통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 비축분이 절반 정도 이제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분쟁까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지금 이제 포탄을 이제 지원을 이제 우크라이나 쪽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하려고 이제 비축해뒀던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양쪽으로 다 이제 군사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역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우크라이나 쪽으로 간 이제 우크라이나 쪽 한 155mm 포탄만 하더라도 200만 발입니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도 현재 전쟁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아마 확전은 안 되겠지만은 가자 지구 같은 공습이라든지 분쟁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럼 포탄이 도대체 얼마나 필요할지에 대한 물음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탄약이란지 포탄을 생산하고 있는 풍산이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땡. 전쟁 관련 주로 풍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풍산까지 방산주 하나 또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 네 번째죠. 네, 네 번째 종목 드림텍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좀 원격 의료 시장으로서 좀 진출을 제가 볼 때는 좀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좀 확대되는 좀 구간에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은 이 글로벌 원격 시장, 특히 이제 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원격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연평균 성장률 22%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무선 바이오 센서를 통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의 변화가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매출 군에서 결국 이제 헬스케어의 어떤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는 점, 이 점은 제가 볼 때는 고무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러한 측면에서 좀 컨센서스가 나왔는데 이제 내년, 내후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한 1,600억, 뭐 3,300억 정도로 지금 매출 자체가 좀 잡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으로 해서 확실히 좀 성장세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여기에 더해서 이 회사에 좀 어떻게 보면 원래 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뭐 스마트폰 관련돼서 뭐 이제 내년 정도면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회복 기대감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일단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부터 좀 수요가 좀 어떻게 보면 둔화되면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뭐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반등, 내년부터 다시 한번 좀 개화한다는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뭐 적용 디바이스의 확대라든지 이런 좀 수혜가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제가 보는 제품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 또 국가의 어떤 확대도 긍정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드림텍까지 종목 소개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 다섯 번째 종목 바로 갈게요. 다섯 번째 종목은 광동제약인데요. 광동제약, 왜 한숨을 쉬세요? 제가 이제 유튜브 채팅창을 중간중간 저도 보고, 우리 호세 것도 보고 있는데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오늘 반성을 두 번 해야 돼요. 키움증 것도 반성을 해야 되고 광동제약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네. 제가 죄송한데 체크를 못했어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거래정지가 들어갔고 재수가 없으면 상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오늘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웃고 조금 진지하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채팅창 계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오늘 힘이 없어 보인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절대 네.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네. 양심이 있으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이기 때문에 반성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전반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광동제약 같은 경우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제가 웃으면서 하면은 조금 이제 저도 양심 없어 보일 것 같아가지고 일단 진지한 마음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양해를 해주시고요. 네네. 근데 시간이 안 가네요. 안 가는데. 그래서 광동제약이 제가 준비한 이유는 이게 제가 현대바이오에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리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이제 중국에서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 이전에 폐렴, 그러니까 이 호흡기, 그러니까 폐렴을 포함한 호흡기 질환 환자가 한해 3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 이렇게 폐렴 환자가 많더라도 이렇게 신경 안 쓰셨거든요. 그런데 아마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상당히 좀 심각하게 이제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이게 그 감기하고 증상이 거의 똑같더라고요. 똑같은데 네. 중요한 건 이것도 중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폐염증이 생기게 되고 이제 폐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서 이게 사망에도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시겠지만 호흡기 바이러스는 코로나든 감기든 독감이든 위험한 사람한테는 무조건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광동제약을 좀 제외를 좀 하도록 할게요. 국제약품 같은 경우 국제약품이 있고요. 팜젠사이언스, 일동제약, 조화제약, 제일약품, 대용제약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금 말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이 관련된 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유행하다 보니까 관련된 어떤 그 제품들을 팔고 있는 회사들의 목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록들 참고를 좀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태근 이사님이 두 번째 반성을 해주셨어요. 레몬트리님이 유튜브에서 정 이사님 투아웃입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자, 다음 유현미 이사님 다섯 번째 종목. 네, OCI 홀딩스 한번 OCI 좀 홀딩스. 말씀을 네.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 폴리실리콘에 대한 가격이 조금씩은 좀 반등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광물 관련된 부분들, 뭐 리튬도 그렇고 폴리실리콘 가격도 그렇고 조금씩은 좀 이제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좀 찾아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비중국 폴리실리콘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판가도 같이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좀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특히 이제 공개 매수 현물 출자 이슈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최근에 좀 상승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좀 이제 시장에 좀 밀린 감이 좀 같이 밀렸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좀 제가 볼 때 살아있는 이슈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융기 실리콘 자재가 지금 이제 오시홀딩스 지금 폴리실리콘을 사용해서 미국으로 지금 태양광 모듈을 수출했다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비중국권에 있는 폴리실리콘의 어떤 비중이 확대되는 어떤 그러한 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OCI가 폴리실리콘을 사용해서 뭐 동남아시아 쪽으로 태양광 모듈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관세 없이 미국으로 좀 수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어떤 활로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 판가 협상력을 좀 높일 수 있는 좀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최근에 좀 과대낙폭되거나 혹은 뭐 상승에다 거의 다 상승분을 반납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OCI 홀딩스까지 두 분이 10가지 종목 먼저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이니까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